메리 크리 는 아니고요. 하와이 휴 퀴즈입니다. 자 여러분들 드디어 2020년 하얀 쥐 해가 밝았습니다. 예. 자 우선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. 맛있는 일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참고로 지금 촬영 날짜는 1월 2일입니다. 원래는 네, 1월 1일 되자마자 바로 찍고 싶었는데 이게 또 휴일이다 보니까 문들을 다 닫았더라고요.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새해도 밝았으니까 신년 느낌으로다가 한복도 입고 꽃단장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또 경사가 하나 더 있죠. 구독자 드디어 40만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. 예!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상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좀 해보니까 10만, 네, 20만, 30만 달성했을 때도 딱히 뭐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. 구독자 40만 기념으로 휴지 연대기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. 사실 말이 거창해서 연대기지 그냥 제 과거 영상을 좀 쭉 훑어보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Q&A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필 이 연대기를 찍는 이유 제가 이제 나름 또 활동을 조금 했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하신 예,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때마침 40만도 됐겠다. 휴지가 처음부터 걸어온 길을 쫙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휴지의 타임머신 한번 타고 과거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래된 순을 누르면은 저의 첫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. 와, 이것도 이제 좀 추억이 돼버렸네요. 자 우선은 휴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첫 업로드일이 2017년 5월 19일입니다 예. 근데 아마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. 휴지 채널 이전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. 바로 토끼군 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.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12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. 구독, 그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. 심지어 이때는 제가 얼굴을 공개를 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. 자 오늘은 레프트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 텐션 봐! 텐션 왜 이래 이거! 이건 진짜 도저히 못 보겠어요. 네. 어찌됐든 제가 2017년 2월까지 토끼군으로 활동을 했었어요. 근데 이때 뭔가 제대로 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업로드 주기도 막 일주일에 하나 올릴 때도 있었고 막 두 개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을 때 막 올리고 그랬었어요.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느낌은 아니었고 가볍게 그냥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업로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2017년 3월 저는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. 그것은 바로 샌드박스 오디션이라는 거였죠. 자, 샌드박스는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또 들어오고 싶었던 그런 회사였어요. 그래서 저는 바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. 아니, 근데 솔직히 조금 고민하긴 했어요. 괜히 나갔다 그냥 개쪽만 당하고 돌아올까봐 지원을 할까 말까 솔직히 그 당시엔 살짝 이만큼 고민은 하긴 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예, 신의 한 수가 됐었죠. 당당하게 예, 최종 합격을 하고요. 휴지 채널을 5월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실 게 왜 휴지로 닉변했어요? 왜 닉네임을 휴지라고 지었나요?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방송 때는 몇 번 말을 했었습니다. 제가 휴지로 닉변을 한 이유 딱히 의미 없습니다. 아니!
그냥 딱 들었을 때 임팩트 있는 이름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요 휴지는 어디에나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휴지로 지었습니다. 그리고 또 휴지 보면은 저 생각나라고 약간 노린 것도 있어요. 예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휴지의 영상 한번 감상해 보시죠. 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님 누구세요? 아! 얘 머리 왜 이래? 아, 진짜. 제가 사실 이때부터 그 가르마 펌을 하고 다녔었거든요. 이때 한창 도깨비 공유님이 원래 이렇게 머리를 기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안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길더라고요. 머리를 한 번도 이 정도로 길게 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어디까지 기르나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 정도는 가볍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텐션 낮은 거 봐 진짜. 아! 좋아요 구독 What else? 아! 뭐고해 나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너? 에? 레전드네. 집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거의 한 집에서 지금 한 20몇 년을 살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그 도배도 안 해가지고 벽지 상태 봐. 앤과 애들 하는 게임인데요. 이 게임은 진짜. 이때 또 처음 얼굴 까고 진행한 컨텐츠였다 보니까 막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아, 이거 괜히 한다고 했나? 벌써부터 항마력 딸리는데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공포 게임, 모바일 게임, PC 게임. 제가 그 당시에는 방향성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닥친 대로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첫 번째 제가 또 기획을 좀 빡세게 해서 조회수가 지금 보면 3만. 이게 쌓여서 그러는데 이게 처음으로 터진 영상이었을 거예요. 서기 2050년 인간들의 도시는 휴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들로 점. 아, 저 머리 저 머리 어쩔 거야?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. 휴지가 필요하다. 휴지 내놔. 휴지 줘. 아, 이게 또 나름 제가 그때 기획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예 이때 한창 얼티밋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. 비비비비비 여기는 휴지 원 목표를 포착했다. 바로 지원 사격하도록 하겠다. 이런 식으로 나름 예 상황도 좀 짜가지고 했었어요. 이것도 제가 또 공을 좀 들였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네요 확실히.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아 이게 또 영상이 처음 10만을 넘었던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거 만들고 또 굉장히 뿌듯했죠.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실사 버전으로 출력이 되는 좀 신기한 네, 프로그램이었어요. 오케이 미니언 완성 프로세스. 또 이렇게 나름 재밌게 즐겼었습니다. 이때 당시에는 조회수가 100만 나와도 정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. 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갑니다. 비시즈도 이거 추천을 해줘가지고 휴지입니다. 아 이때는 머리가 또 잘라가지고 드라마 좀 사람 나와졌네. 비시즈도 이렇게 좀 재밌게 했었고 이때 당시에는 비시즈 레고 시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? 브릭믹스라고 이게 약간 주력 컨텐츠였거든요. 400km 500km 이것도 예전에 나름 재밌게 즐겼었던 컨텐츠였죠. 하다가 결국에는 좀 빡세가지고 그만뒀었는데 그렇게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집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아예 이제 샌드박스 지금은 없어진 스튜디오인데 샌드박 예전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그 샌드박 스튜디오에서 브링형 과 또 처음 만났거든요. 갬블링 형과 또 처음으로 진행했던 콜라보 컨텐츠. 와 이리 정했어. 오 저 먼저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속도를 주시면 되죠. 헤이 브롱이들 저는 블링입니다. 저는 휴지입니다. 둘 다 뭔가 약간 퍼펄하다. 브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 원래 또 브링이 형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
근데 또 브링 형이 저 샌박 들어가자마자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메시지 주셨었거든요.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되게 감사했죠. 고마웠고 브링 형과 또 친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그런 또 뜻깊은 영상이었습니다. 이거 재밌어요. 한번 보세요. 둘이서 약간 똥꼬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약간 무중력이네요. 언제 무중력이야? 게임 자체가 재밌었어가지고. 자 이렇게 쭉쭉쭉 또 갑니다. 이게 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던 컨텐츠인데 혹시 닌자고라고? 참고로 닌자란 하루하루 수련을 빼먹으면 안 되지. 컨셉줄 오지고요. 와 이게 벌써 이렇게 됐나? 추억이다. 이 레고 닌자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띵작입니다. 예, 제가 또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그런 게임인데 닌자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?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.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야, 야, 야. 뭘 봐 이 자식아 빠세. 한 방이 묵직합니다 이거. 그리고 이렇게 쭉쭉 또 가다가 드디어 이 게임을 만납니다. 바로 라이더 두둥. 자 뒤쪽 와서 달려. 안녕하세요. 이 당시 라이더가 거의 뭐 유튜브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핫했었거든요. 이때 저도 트렌드 딱 편승해가지고 열심히 찍었었죠. 그리고 완전 또 이제 라이더 기획형 컨텐츠로다가 아 오케이 오늘 라이더 최고 점수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. 좋았어 간다. 아 초반 페이스 괜찮다. 연기 어색한. 라이더 그냥 완전 초짜였는데 약간 사기꾼 강사 느낌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. 그래, 놀림받고 이거 찍는데도 꽤 고생 많이 했죠. 알려드린 것처럼 라이더 명 강사 선생님을. 선생님 들어와 주시죠. 오 마이 갓. 우리 라이더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급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진로의 이름 라이더 전문가 규민석입니다. 이거는 뭐 설민석 쌤이 고소하셔도 사실 No God please no. 대한민국 급식이 미래다. 그리고 라이더 뉴비가 미래다. 이상 규민석이었습니다. 경찰서에서 신고받고 왔습니다. 당신을 사칭 및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. 그러네!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가다가 2018년 예, 이때도 라이더로 또 계속 핫하게 가다가 2018년 키워드는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바로 공포. 2018년을 공포의 해로 만들어준 첫 번째 컨텐츠죠. This is Granny. 안녕하십니까 휴지입니다. 안녕하세요 다들. 제가 지난 시간에 라이더를 150점을 돌파를 못해서 그래니가 이 당시에 굉장히 대히트 쳤던 그런 공포게임이었거든요. 저희 때 진짜 찐텐으로 무서워가지고 아까 했던 생방송으로 진행했었나보네. 무빙. 야 여기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되지? 할매요. 사실 이때 제가 2018년 초창기에 좀 아팠었거든요. 그때 막 장염을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막 8kg 빠지고 그랬어요. 이쯤인가? 이쯤이 한 3월쯤 될 것 같은데 2월? 그쯤인 2월, 2, 3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살이 확 빠졌을 겁니다. 와 이거 봐. 살 겁나 많이 빠진 거 봐요. 이때 턱선 살아있는 거 뭐야? 이때 제가 60kg까지가 빠졌었을걸요? 그렇게 이게 또 쭉쭉 가다가 한 5월까지 그랜이랑 발디가 저희 휴지 거의 막 하드캐리 해줬었죠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스토리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랜이에는 공식 스토리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
자, 오늘은 약간 괴담 느낌으로 제가 기획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이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서 굉장히 예, 좀 성공했었던 그런 콘텐츠였죠. 아! 이것도 재밌어! 펜시 아일랜드!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세요. 이건 진짜 제 공포 콘텐츠들 중에서는 굉장히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띵작이에요. 일본에서 뭐 약간 그 공포 사이트 같은 건데 사투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면서 진짜 비명 파티였어 거의. 아 그리고 아 이게 또 와버렸네요. 지금 아마 모자이크가 쳐져 있을 겁니다. 거의 휴지의 인생 컨텐츠죠. 이제는 이름도 좀 제대로 부르기 힘든 모읍. 2018년 8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전화귀신 모읍. 아 이 컨텐츠가 그냥 올렸다 뭐 하면은 인기 급상승 1위 올라가고 거의 뭐 일주일 동안은 제 세상이었습니다. 이게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영상들이 싹 다 19금을 먹어가지고 노딱을 받긴 싫습니다. 이거 댓글 수 보세요. 26,000개. 이거 사실상 막 페북에서도 막 핫해지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예 왔었습니다. 아 그렇게 2018년 또 의지의 히어로를 넘어서 쭉쭉쭉 가다가 겜라마. 아 역대급 컨텐츠 또 나왔죠. 게임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행했었던 컨텐츠인데 게임과 그리고 또 그 실사판을 좀 적용을 해서 그래니 시사판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던 컨텐츠였어요. 아 그래니 이거 하니까 또 생각이 난 게 나 놓친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아 제가 또 벌치 걸려가지고 폐 공장을 가는 그런 컨텐츠도 진행을 했었죠. 이거 진짜 무서웠어요. 여기 밤에 껌껌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껌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거든요. 제가 직접 이렇게 폐 공장까지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촬영을 했었죠. 지금보다 더 무서운데? 와 이거 지금 봐도 무섭긴 하다. 뭐야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좀 기획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뿌듯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자 이렇게 또 넘어가서 아 이거를 만나 2018년 11월 This is 신비아파트. 핫한 게임 한번 즐겨볼건데 요새 굉장히 핫한 게임이에요. 신비아파트 아십니까? 이때까지만 해도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었다. 다시 언제 이렇게 살을 뺄 수 있을까 내가. 아, 살 좀 빼야 되는데. 아 이거 2020년 프로젝트로다가 다이어트도 한번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. 그리고 또 이 신비아파트가 또 대히트를 치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들 뭐 카드도 하고 뭐 장난감 신비아파트 장난감 컨텐츠도 찍어보고 정말 뭐 다양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애 많이 쓰긴 했다. 진짜 추워 죽겠는데 그 장갑도 없이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거거든요 이거. 자 2019년으로 넘어왔고 브롤스타즈가 이때 완전 그냥 초대박이 나가지고 브롤스타즈도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랑받았었던 컨텐츠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 자 오늘은 전세계 구석구석 탐험을 해보는 시간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. 휴글어스 오늘도 재밌는 장소들로 휴글어스는 이거 제가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던 예 그런 컨텐츠였습니다. 이런 신기한 지형들을 싹싹싹 돌아다니면서 아 저기 실제로 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. 2019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를 많이 예 찍어봤던 것 같아요. 브롤스타즈 뭐 괴담도 찍고요. 브롤 만화 리액션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또 대망의 마인크래프트. 아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또 새롭게 예, 유입되신 분들이 많았어요.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 요새 굉장히 핫한 게임 마인크래프트. 아 이거 마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생존 게임 워낙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. 막 촬영하는데 한 편 찍는데 막 5시간 걸리고 그랬다니까요. 4시간 걸리고 나중에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또 여러분들 꿀팁도 많이 주셔서 좀 할만했었는데 초반에는 진짜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. 자 이렇게 또 마인크래프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쭉쭉 우리 휴댕이랑 휴냥이 뭐 휴로 싹 다 만나보고 꿀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
아, 2019년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휴지가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.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덕분입니다. 뭐 저는 절대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 안 하고요. 지금도 항상 신기해요. 제가 영상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감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항상 예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2020년을 좀 기념해서 제가 초심도 찾을 겸 옛날 영상부터 한번 살펴봤는데 와 확실히 제가 벌써 활동한 지 좀 꽤 됐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약간 어느새 이게 좀 추억이 됐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.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모두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냥 뭐 항상 여러분들이 놀러와서 잠시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될 수 있도록 항상 재밌는 영상 연구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사랑 항상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